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현지 시간 17일 미국 LA 오토쇼에서 나란히 전기자동차 콘셉트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현대차의 세븐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세 번째 도약을 알리는 콘셉트카로 대형 SUV 전기차 비전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실내 인테리어로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차 안에서 운전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녹였습니다. 기아도 EV6에 이어 기아의 차세대 전기차 라인업에 추가될 예정인 EV9의 콘셉트카를 공개해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LA 오토쇼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콘셉트카 외에도 아이오닉 5, EV6, 산타페와 스포티지 등을 전시합니다.